거룩한문 성문교회의 6월 한 달 사역을 돌아봅니다. 5월 29일 온세대여 축복의 가문을 이루라 라는 주제로 온세대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1500여 명의 영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의 찬양과 다음 세대 설교 말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유아 세례가 진행되었으며 교회 마당에서는 푸드트럭과 버블쇼,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먹거리와 활동들이 준비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동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갈증이 많았을 텐데 오늘 온세대 연합예배를 통해서 갈증이 풀어지고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온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성문 영가족 모두가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축복의 가정 또 축복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동안 뵙지 못했던 많은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또 온 세대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큰 은혜였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예배 시간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뭔가 축제 같기도 하고 순간순간 가슴이 좀 벅찬 그런 감동이 있었던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다 같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역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성문교회는 놀이터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놀이터 가면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로 사랑을 듬뿍 주고 또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에 편안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크고 더 좋은 멋진 교회로 누구나 자랑하고 다닐 수 있는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임직자 교육. 지난 5월 초에 선출된 임직자들의 교육이 6월 5일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1월까지 진행될 임직자 교육을 통하여 성문교회를 이끌어나갈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홀리웨이브 전체 모임. 홀리웨이브 6교구 전체 모임이 6월 11일과 18일 일산 플랜테이션에서 열렸습니다. 셀 모임을 통해 모든 셀원들이 함께함의 기쁨과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홀리브릿지, 홀리그레이스 리더 워크숍이 6월 18일 마장호수에서 있었습니다. 하반기 사역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리 패밀리 공동체를 통해 하반기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 나눔 봉사단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자원봉사. 6월 18일 사랑 나눔 봉사단의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자원봉사가 신안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총 41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 긴급구호 자원봉사는 우크라이나로 갈 물품들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350명을 위한 생필품 및 식품들을 분류하여 박스에 포장하였고 우크라이나로 보낼 성문교회 후원 물품들을 종류별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봉사 활동을 하게 돼서 보람되고 좋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려고 가방에다가 음식을 넣는 게 가장 기쁘네요. Ми хочемо сказати велике дякую, і наші серця переповнені благодарності до церкви Сон Йонгмун. Ми дякуємо вам, що ви не стоїте в сторонці, а ви наразі допомагаєте народу України в цей нелегкий час. Ми дякуємо за вашу підтримку фізичну і також дякуємо вам за те, що ви молитесь за народ України і щоб в Україну прийшов мир. Ми виражаємо вам велику подяку від народу України, і ми також будемо молитись за народ
Південної Коре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반기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반기에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